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에서 잘자를 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 순종 후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전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열두 사도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열두 사도에서 사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능동적 수동성이란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림받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의 태도를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 수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 다섯 명 전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양한 다민족 국가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말씀 안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그 안에 인생을 가두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과 함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교회를 만들었고 예배자를 모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선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리더가 정말 여러 명 있었지만 그들이 전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내자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자 그들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대요. 예배와 금식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것을 전부 다 태워버려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것을 태워 빈 마음으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행위가 금식이 되는 것이죠.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순종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을 보낸다면 지금 만들어진 지 1년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막연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아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지금 순종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내는 것뿐입니다. 어디로 보내죠? 모릅니다. 발을 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아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순종을 오늘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할 순종이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순종하면 보이게 됩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없던 길이
순종하게 되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이 멈추고 외쳐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실로암까지 가야 눈이 떠지는 것이고 돌을 치워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 몸부림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